아, 내가 그설 연휴에 방콕을 다녀왔잖아. 근데 진짜로 하루에 네다섯 개씩 먹었다 보니까 영상이 너무 많은 거야. 그래서 이제 방콕 영상을 빨리빨리 밀어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루 만에 또 녹음을 하는데, 이제 여기는 좀 파인한 곳, 이탈리안 레스토랑. 이름은 클라라고 이제 현지에 있는 내 친구가 몇 군데를 이제 좀 추천을 해줬는데, 그중에 여기가 제일 좀 최신, 그리고 요새 좀 떠오르는 곳,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를 골랐어. 근데 이제 그 방콕이 파인다이닝이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진짜 되게 발달해 있었거든? 그러니까 상대적으로. 오히려 국내보다 방콕 파인다이닝이 훨씬 발달해 있었어. 근데 한 2010년대 중반? 뭐 이쯤부터 이제 한국의 약간 다이닝 씬이라 그래야 되나? 아무튼 그 바닥이 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식재료 같은 것만 봐도 차이가 엄청나게 커졌어.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방콕에 가서 파인다이닝을 가면 오히려 만족도가 떨어지더라고. 그래서 난 이번에는 웬만하면 그냥 태국 음식으로 이렇게 쫙 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, 하루에 네다섯 끼를 다 태국 음식만 먹으려니까 그것도 조금 그렇더라고. 그래서 이제 내 친구도 되게 다양하게 이제 리스트를 짜뒀더라고.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 걸또 되게 좋아해요. 자기가 알아서 나서서 그렇게 막그 조율을 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. 아무튼 그래서 가게 된 곳인데, 방금 메뉴를 보면은 그 코스 길이로 이제 정해져 있지. 뭐 다섯 가지냐, 일곱 가지냐, 아홉 가지냐 이렇게 돼 있는데, 아홉 가지 같은 경우에 이제 시그니처 디쉬들을 모아놓은 거였고, 다섯 가지랑 일곱 가지는 보면은 이제 메뉴 이름이 그 이탈리아 지방 그 지역 이름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내가 고른 거는 얘기했잖아, 이게 하루에 되게 여러 끼를 먹는다고. 그러니까 이걸 먹고 아마 야식을 또 먹었나 그럴 거야. 그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으니까 어딜 가나 좀 되게 긴 코스는 지양하게 되지. 그래서 이제 다섯 가지 코스로 골랐는데, 그날 혼자 온 사람이 나밖에 없나 봐. 혼자 예약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지, 이 셰프스 테이블이라 그래야 되나? 저 키친 앞에 이 카운터 테이블에 이제 나 혼자 앉아 있는 거야. 뭐그 덕에 이제 헤드 셰프랑 뭐 대화도 하면서 먹는 그 분위기나 뭐 서비스는 되게 좋았어. 뭐 나는 원래 어딜 가나 혼자 밥 먹어도 그냥 웹툰 같은 거 보고 막 이래서 뭐 그렇게 심심하진 않거든? 근데 이제 자리가 여기이면은 그 옛날에 모스코라에서도 저런 거 구경하는 맛이 있었잖아. 여기도 저 음식 준비하는 걸 구경하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나는 여긴 오히려 혼자 가기를 추천. 뭐 물론 방콕 여행을 혼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긴 한데, 만약에 방콕 여행 혼자 가면은 여기를 혼자 예약하는 걸 추천한다. 그리고 이게 이제 다섯 가지 코스 메뉴인데, 저 위에 이제 지역명들이 쭉써 있잖아. 그 중간에 보면 라지오랑 움브리아가 있는데, 저거는 이제 태길. 라지오가 리조또고 움브리아는 파스타. 근데 움브리아 이름에서만 봐도 알겠지만 트러플 메뉴일 것 같잖아. 그래서 나는 움브리아를 골랐어. 움브리아는 물론 추가금이 발생을 하지만, 아무튼 그렇게 다섯 가지 코스 중에 이제 첫 코스가 나오는데, 이게 좀 아뮤즈부시처럼 나오는 거지. 방금 그 메뉴를 뒤집어 보면은 이탈리아 이제 그 지도처럼 나와가지고 그 지방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렇게 쭉써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이 메뉴가 이제 칼라브리아. 칼라브리아가 이탈리아 남쪽 지방인데, 거기에 이제 그뭐 특산물 같은 게 베르가못, 은두야, 그리고 트로페아 양파 뭐 이런 건가 봐. 그래서 그세 가지를 각각 이용한 것 한입거리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. 제일 먼저 보여줬던 거는 이제 감자 꽁피 해가지고 거기에 트로페아 양파 그리고 샴페인 오스트리아 캐비아 얹은 거고, 이거는 타피오카 먹물칩에 그 하마치 카르파치오라고 뭐 방어 회지, 그 위에 이제 베르가못 젤 올린 거고, 이거는 안에 은두야가 들어간, 그리고 위에 저거는 이제 숯에다가 구운 문어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설명해준 순서대로 이제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. 여기가 이제 뭐 비단 이 디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코스에서 느껴지는 건데, 그러니까 완성도는 되게 높아.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다는 게 밸런스가 되게 좋아. 그리고 이런 하마치 같은 거, 그러니까 방어 같은 거는 일단 코스에 들어있으면 난 불신부터 한단 말이야. 아무리 내가 기대치가 그 높지 않아도, 아, 이게 맛있겠어 싶은데, 여긴 다 의외로 저런 것들이 다 맛이 괜찮아. 뭐 그렇다고 굉장히 인상적이라거나 뭐 임팩트가 있지는 않은데, 각각의 그 음식들의 완성도가 되게 높아. 그래서 엄청 깔끔하다라는 느낌이 들어. 그러니까 맛이 깔끔한 게 아니라 그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? 맛의 뉘앙스랑 그 조합 같은 게다 먹고 나면 뭔가 딱 떨어지는 그런 거. 이게 약간 그 일본에서 먹는 프렌치나 뭐 스페니쉬, 그러니까 파인다이닝 중에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? 그러고 보면은 그 플레이팅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본의 그
뭐 프렌치나 이탈리안이나 뭐 스페니쉬 요런 데서 먹는 듯한. 그리고 이제 그 칼라브리아 다음으로 나온 게 풀리아라는 지역인데 이게 그 셰프님 출신 지역이라고 하더라고. 지금 같이 준비해준 저 홈메이드 포카치아랑 같이 먹으라고 하면서 주는 건데, 뭐 내용물은 스트라차텔라 치즈랑 펜넬 그리고 클레멘타인이라고 설명하는데, 이게 그 유럽의 귤, 그러니까 귤의 한 일종인가 봐. 그리고 딜 오일, 그리고 가장 불안한 우니가 올라갔지. 사실 나는 이거 보자마자 불길한 거야. 그 성게가 들어간 거 자체가 불길해. 그래서 내가 기대치가 진짜 낮았거든. 사실 저 우니는 웬만한 스시집들에서도 내가 기대치를 많이 내려놓고 먹잖아. 근데 그거를 이 더운 방콕에서, 심지어 스시야도 아닌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. 근데 한입 딱 넣었는데, 와, 이거 조합이 예술이야. 그 딜이랑 그 펜넬 향 자체를 내가 원래도 좋아하는 거기도 하고, 그리고 저 귤에서 나는 단맛도 되게 좋고, 그리고 그 부드럽게 이제 그걸 다 감싸주는 저 치즈의 역할도 되게 큰데, 얘네가 그 우니의 어떤, 뭐 우니 자체가 이게 뭐 퀄리티가 어땠는지도 모르겠어. 왜냐면은 진짜 우니의 좋은 맛만 느껴지거든. 그니까 단점을 되게 잘 가리면서도 우니의 그 약간 그 고유의 단맛은 또 해치질 않아요. 내가 봤을 땐 스시야들에서 뭐 츠마미로 낼때 우니랑 펜넬이랑 같이 내는 거 생각해 봐야 될것 같은데? 그리고 이제 빵이 나왔는데, 뭐빵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. 근데 내가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. 버터 잘 발리는지. 이게 저 모양 보면은 겉에가 살짝 녹아있어서 되게 잘 발리겠다 생각하고 저렇게 그냥 찍어 바르려고 했는데 엄청 딱딱하더라고. 이게 뭐 접시가 따뜻했는지 저 겉에 저 완전 엣지 부분만 저렇게 녹아서 이렇게 미끌리고 있고, 저 두께가 있는 부분은 나이프로 눌러서 이렇게 자르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잘리진 않더라고. 그러니까 좀 딱딱한 게 오게티라고 할수 있지. 그나마 이제 빵이나 버터나 뭐 맛은 괜찮아서 다행이었다. 그리고 내가 아까 분명히 그 태길 하는 메뉴 중에 움브리아 골랐다 그랬잖아. 그래서 원래 파스타가 나와야 되거든. 그 트러플 파스타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이 라지오 지방으로 묘사해 놓은 그 리조또가 나온 거야. 근데 난 이게 뭐 실수로 나왔나 이 생각을 했는데, 애초에 실수가 아니라 그냥 서비스로 그냥 너 위해서 내가 준비했다 하면서 주더라고. 그러니까 이 셰프 테이블에 앉은 게 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건지, 아니면 뭐 한국에서 왔다 그래가지고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 이 리조또 같은 경우에는 그 카시오타 치즈가 들어가고 아부류 쌀로 만든 거. 이게 원래 카치오 페페를 원래는 스파게티로 만들잖아. 근데 그거를 이제 리조또로 좀 해석을 해봤다고 하더라고.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세 가지 종류의 무슨 페퍼를 넣었다는데, 뭐 아마 후추 종류가 다양하게 있었나 봐.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거, 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저게 100% 카카오, 뭐 라용이라는 동네 그 로컬 그 동네에 카카오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더라고. 근데 맛은 익히 아는 그 카치오 페페 그맛 상상되잖아. 그거에 그 살짝 쌉싸름한 카카오가 약간 녹아드는. 그래서 맛이 진짜로 그왜 백종원 선생가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. 왔다 재밌네. 그 재밌는 맛이 뭔지를 제대로 보여준 디쉬였고, 이제 이게 내가 주문한 거지, 움브리아. 그 이거는 이제 직접 만든 그 딸리올리니 파스타에다가 파마산 치즈, 그리고 위에다가 당연히 생 트러플, 저 윈터 트러플을 올렸는데, 사실 이거는 너무 맛도 뻔하고 그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아까 대부분의 디쉬들이 다 임팩트는 좀 모자라고 뭐 깔끔했다 이랬는데, 이거는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지. 대신 너무나 뻔해서 뭐 여기가 아니라 어디서든 맛볼 수 있는 맛이고. 그리고 이게 엄청 꾸덕해 보이지? 저 꾸덕한 게딱 맛에서도 드러나가지고 나는 너무 좋긴 한데 지금 답답한 거 너도 느껴져? 나도 저거 너무 답답해서 지금 내려놔 버렸잖아. 너무 꾸덕해서 그냥 면이 그냥 한꺼번에 다 딸려오더라고. 뭐면 식감, 트러플 향, 뭐 치즈 간도 절묘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다싹 치워버렸고, 사실 양도 한입거리였지. 그리고 이제 이 커틀러리 나오는 거 보면은 육류 메인이 나온다는 거지. 요거는 이제 지방명을 뭐 토스카나로 해놨는데 저게 비둘기예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육류가 비둘기거든. 사실 아까 왜 친구가 추천해준 목록들 중에서 내가 그 이제 식당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메뉴들을 좀본 데들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여기 보다가 비둘기 있는 거 보고 바로 그냥 여기로 확정을 한 거거든. 아무튼 비둘기 가슴살 구운 거랑 뭐 당근은 뭐세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. 세 가지 형태로. 그게 이제 뭐 꽁피한 거, 그리고 당근 피클, 그리고 뭐 스모크한 당근 퓨레 이렇게 있고, 저 조그만 이파리 같은 게 와사비나 잎이라고, 와사비랑 상관없는데 이름은 와사비나 잎이더라고. 약간 겨자 잎이랑 비슷한 건가 봐. 그리고 마지막에 뿌려준 소스는 캔티 와인 주스라고 해가지고, 캔티가 그
이탈리아 레드와인인가 보더라고. 아무튼 그거를 해줘서 먹는 순서도 얘기해줬어. 먼저 저 가슴살을 당근이랑 같이 먹고 마지막에 저 다리 잡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, 사실 제일 기대했던 디쉬가 이거고 제일 실망했던 디쉬도 요 비둘기야. 내가 비둘기 고기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그 게이미한 향이라 그러지, 야생동물에서 나는 그 향, 그게 다른 어떤 육류보다 나는 저 이 비둘기가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거든. 거의 되게 날카롭게 나. 그리고 저 가슴살끼리 비교를 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뉘앙스가 조금 그 오리가슴살이랑 비슷한데, 오리가슴살은 좀 질기단 말이야. 근데 이 비둘기는 원래 그것도 되게 부드러워요. 근데 이 비둘기는 내 기대치를 너무 좀 깨부셨던 게, 내가 생각했던 부드러움보다는 한참 질기고 내가 생각했던 그 육향보다는 또 약한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비둘기를 좋아하는 이유들이 좀 약해져 버린 거지. 그리고 이것도 또 서비스로 주시더라고. 아까 그 다섯 코스 메뉴에는 이게 없어요. 일곱 코스에 있어. 그래서 이건 롬바르디아, 뭐 호박이랑 라임, 뭐 바닐라, 버번 이건데, 밑에 뭐 호박 무스 있고 위에는 버번 뭐 사워 에멀전 이런 거 올라간 건데, 이거는 되게 호불호 안 갈릴 만한 그런 맛으로 되게 달고 맛있었어. 그러니까 그 단호박 같은 거 있잖아. 저걸 뭐 누가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어. 그 맛이 엄청 진하게, 단맛이 진짜 진하게 났거든. 그래서 원래 준비되어 있는 이 디저트 메인, 이거는 뭐 지방명이 알토 아디제라고 하더라고. 뭐 사과, 뭐 리코타, 뭐 피칸, 저 피칸 아이스크림이야. 카다몬 요런 거 막 들어가 있어요. 이거 뭐 사과로 만든 라비올리랑 뭐 이렇게 있는데, 사실 이거는 예쁘긴 되게 예쁜데, 그러니까 만드는 것만 봐도 되게 뭐 이렇게 복잡하더라고. 되게 공들여서 만드는 게 이제 눈앞에 보이긴 해. 근데 정작 맛만 놓고 봤을 때는 롬바르디아, 방금 먹었던 그 호박무스 있던 거 있잖아, 그 압승, 이거는 맛이 좀 가볍지 그거랑 비교하면은. 그 이게 그래서 얼떨결에 그 7코스가 된 거거든. 그 다시 앞에 그 메뉴들 내가 훑어보는 장면 있잖아. 거기 가서 보면은 그 원래 라지오랑 움브리아, 그 리조또랑 그 파스타 중에 고르는 거가 5코스 메뉴에서만 그렇고, 7코스를 시키면 그게 둘 다 나오거든. 그리고 5코스에서는 롬바르디아가 빠져있는데 7코스에는 저 롬바르디아가 들어있어요. 근데 지금 서비스로 뭐 나 그 리조또도 받았지. 그리고 그 호박, 롬바르디아 그것도 먹었지.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야식까지 생각해서 5코스를 시켰는데, 뭐 얼떨결에 얼레벌레 이 7코스를 아주 풀코스로 즐기게 돼버렸다. 그 방금 이제 마지막은 뭐 원래 같으면 그 차나 커피 이런 거랑 같이 주는 그런 디저트? 뭐 미냐르다즈 이런 건데, 여기는 특이하게 이 초콜릿 리큐르를 같이 주더라고. 이것도 직접 만든 거래. 그리고 이거 뭐 셰프님의 뭐 할머니 레시피인가? 그래서 셰프님이 직접 만든 거라고 막 그러시더라고. 이거는 이제 그 바닐라 크림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뭐 슈 같은 거고, 옆에는 그냥 뭐 초콜릿, 그 밑에 있던 그 약간 칩 같은 건 안에 그냥 초콜릿 크림 들어있는 건데, 다 그냥 뻔한 맛인데 맛있지. 사실 디저트는 약간 뻔해야 맛이 더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렇게 예쁘게 디저트를 내는 곳들이 되게 많은데, 막상 그런 것보다 기억에 남는 거는 좀 맛이 되게 직선적이고,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 맛이겠다 싶은 그런 것들이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. 그리고 이 초콜릿 리큐르는 먹어보니까 술 맛이 좀 강하긴 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좀 남겼거든. 근데 그 내가 처음에 그 메뉴랑 이제 뭐 드링크 같은 거 고를 때 얘기를 했어요. 내가 술을 못 마신다. 근데 이걸 셰프님이 내가 이걸 남긴 걸 보고 그게 딱 갑자기 기억이 나셨나 봐. 이때부터 사과를 막 엄청 하시는 거야. 근데 나는 뭐 그냥 뭐 술을 먹으면 막 죽을 만큼 아프고 이런 건 아니거든. 예전에 뭐 두드러기가 나오고 이런 건 좀 있었지만, 그래서 저 한 모금 정도는 먹어도 뭐 별일 없는데, 이제 너무 막 사과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막 내가 다 이제 황송하더라고. 그래서 황급하게 계산하고 나왔잖아.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알았어. 방금 영수증 보고 깨달았는데, 아 그래서인지 하나가 빠져있네. 저 내가 앞에 보면은 왜 초록색 음료 하나 마셨잖아. 그게 목테일, 그러니까 논알콜 칵테일로 이름이 버진 모히또였나? 아무튼 아다 모히또 뭐 그런 건데, 아무튼 그게 지금 영수증에 보니까 빠져있네. 그 미안해서 아마 그거를 빼줬나봐. 근데 산펠레그리노 그냥 워터는 써있네. 그래서 이제 이 클라라가 경험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어. 그러니까 셰프님이 막 이제 앞에서 이제 소통하는 것도 되게 좋았고, 앞에 뭐 볼 수 있는 것도 좋았고, 뭐 서비스로 디쉬도 막 내주고, 뭐 되게, 그러니까 이거를 뭐 생색을 낸다기보다는 자기의 디쉬를 좀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느낌? 나한테 선보이는 거에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듯한 그런 얼굴이었거든. 그래서 그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, 맛도 내가 완성도가 되게 있다고는 했잖아.
근데 이거를 굳이 방콕 여행을 약간 짧은 일정으로 가면은 여기를 끼워 넣겠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지. 태국 여행을 가면 태국 음식이 역시 메인이어야 되고, 그러니까 일정이 좀 길고 이제 식사 슬롯이 되게 많으면은 이런 거 하나씩 넣어도 되게 괜찮긴 하거든. 그러니까 가격도 나쁘지 않아. 방금 그 영수증 보면은 그 5코스에다가 그 트러플 선택하면은 한 800바트를 내요. 800바트가 한 2만 얼마 돼. 거의 3만 원 좀 안 되게 880바트인가 그래가지고 3만 원 좀 안 되는 게 추가금이 붙고, 그리고 저 산펠레그리노 워터 그것도 220바트. 그러니까 그것도 거의 뭐 한 7,000원 이렇게 되겠지? 그러니까 그거를 다 붙였는데도 총 가격이 한화로 하면 한 16만 7천원 요 정도란 말이야?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괜찮긴 하지. 그러니까 이제 방콕 여행을 조금 길게 가거나 계획이 되게 없는 사람들, 요런 사람들은 참고들 하라고. 그리고 아마 여기가 그 예약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들었어.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예약이고 하다 보니까 셰프 테이블이 비어 있어서 거기에 혼자 갈 수 있어서 좀 빨리 예약이 된 건데, 원래는 조금 어렵다고 하니까 뭐 계획을 짜낼 사람들은 그것도 참고하라고. 끝!